안녕하세요. 서울대 특수관리위원회 최신기출 1200 청해를 맡은 전지현입니다. 자, 이 책으로 여러분과 6회를 모두 풀어볼 텐데, 일단 책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자, 이 책은 두 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는 문제집, 하나는 해설지예요. 자, 그러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시중에 나온 가장 최근 기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탭스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기출 문제는 어떨까? 그래서 그 경향을 잘 파악하시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10년 전 탭스와 지금 탭스는 많이 틀립니다. 원래 시험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탭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최신 기출을 저희 전문가 4명과 함께 철저히 분석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자, 이 강의의 목적은 현재 탭스 점수 600에서 700점대 분들이 800이나 900점대를 향해서 자, 그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하우와 그 다음에 기출 패턴을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점수가 그렇게 쉽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강의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여러분들이 더불어 좀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차근차근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지금 이 점수대에서 이 800, 900점을 받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청해를 맡았는데 청해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part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1, 2, 3의 구어체가 몰려 있습니다. 자, part 4는 문어체고요. 자, 그러면 구어체는 1, 2, 3에 나오는데 사실 시험에 나오는 표현들은 항상 반복이 돼요. 그래서 기출, 빈출 표현을 많이 외우고 거기에 테마별 표현까지 외우시면은 웬만하면은 많이 들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칙은 특히 500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500에서 700점대까지 굉장히 유용한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뭘 외우란 소리예요? 가령 시험에, 탭스 시험에, You can say that again.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당신 말이 맞군요. 그래요. 맞아요. 라는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미리 외워두지 않으시면은 굉장히 좀 해석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빈출 표현과, 그 다음에 테마별 표현, 가령, 직장, 은행, 그리고 병원 등에서 꼭 나오는 표현과 어휘가 있어요. 자, 그거를 미리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할 겁니다, 앞으로. 자, 가령, You need to see a doctor 하면은 의사를 보다, 보다는 진료를 받다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외워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청해가 쉬워지고 점수가 오르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쉬운 거부터 시작하시고, 이제 쉽다, 할 만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좀더 여러분이 하실 게 있어요. 단어를 좀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단어는 모든 영역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우지 않으시면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되는데 단어를 어느 정도 외울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하루에 30개는 외워주셔야 돼요. 기본이 30개입니다. 일요일은 뺄까요? 자, 그래서 30개 그리고 100. 100개 정도까지는 좀 외워주셔야지. 나는 800점, 900점을 빨리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본인 실력에 맞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하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단어를 많이 외워야지 그 다음에 향상이 쫙 이제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 청해를 하죠. 청해의 기본은 듣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들어주세요. 듣지 않으면 귀에서 그냥 겉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시험장에서 당황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독해력인데, part 1, 2, 3는 구어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성적이 쫙 이제 빨리 올라요. 약두 달, 세달 정도만 하셔도 성적이 오르는데, 문제는 part 4예요. part 4는 여러분이 독해력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part 4가 안 들리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단어와 독해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6회 해설을 하는데, 자,
자, 그래서 두 강에 걸쳐서 한 회를 할게요. 할 거예요. 그래서 총 12강 그리고 6회를 마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약속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청해든 어휘든 그리고 특히 리딩 어려우시죠? 이걸 하시기 전에 아, 나는 이번에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한번 탭스에 미쳐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미쳐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미쳐보면 근데 즐겁게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즐겁게 해보세요. 탭스는 다른 여타 시험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1회에 들어가는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1회니까 설명할 게 굉장히 좀 많네요. 기본 패턴,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Part 1, 2 문제 유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 2 유형이 같고요. Part 3, 4 유형이 같죠. 그런데 구어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가 구어체. 자, 그러면 1, 2는 비슷한 원칙 하에 푸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 유형은 평서문, 그 다음에 조동사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토익 같은 경우는 의문사 의문문이 제일 많거든요. 토익 파트는 탭스 파트 1, 2보다 좀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탭스 같은 경우는 유형이 비슷하지만, 그런 토익 파트하고 유형은 비슷하지만 상당히 어렵게 내요. 자, 제가 1번에 뭘 써놨죠? 평서문을 써놨어요. 평서문이 무려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서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해석을 누가 잘하느냐. 그 문제예요. 자, 그래서 평서문이 많다는 거. 그러면, 자, 여기 우리가 풀어볼 문장이기도 한데, 우리가 다시 아파트를 한번 이제 바꿔봐야겠다. 라는 식의, 자, 기본적인 해석이 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조동사 의문문입니다. 조동사는 are you? 이런 식으로 비동사 혹은 do you like him? 이런 식으로 do, can 등등이 있죠. 그러면 조동사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Yes나 No 두 가지 형태의 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 미리미리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의문사 의문문은 가장 쉬운 편입니다. 비중으로 보면은 이두 가지가 약 50%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의문사 의문문은 쉬워서 그렇게 많이 내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Yes나 No가 답으로 불가하죠. 자, 그래서 이 원칙을 알고 계시면은 또 한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문제 풀이 요령을 좀 볼까요? 모든 시험의 원칙인데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고르세요라는 이런 문제는 문제에 들린 단어가 선택지에 A, B, C, D에 비슷하게 언급이 되면 대부분 오답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출제자가 한번 틀려보세요라고 함정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내면은 거의 오답이다. 가령 문제 uncle 했습니다. 발음이 비슷한 ankle 나와도 대부분은 오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원칙이 100%는 아니겠죠. 약한80% 정도는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part 1, 2에서 주의하실 거는 예, 의문문으로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시제와 주체에 주의하세요. 미래로 물어봤으면은 과거로 대답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are you 했으면은 I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시제와 주체에 주의하시고요. 자, 요즘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3번이에요. 1, 2번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자, 이거는 사실 조금만 연습하면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알수 있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노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해요? 어려운 해석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의외로 질문에 대한 어떤 해석을 못해서, ABCD 해석을 못해서 답을 못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 해석이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구어체의 해석도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해석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패턴을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두 강은 좀 기본 원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수가 약간 적지만 그 다음부터는 문제수가 조금 많아질 거예요. 3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Welcome to Korea. Do you have any produce or alcohol to declare? A. No, I'm a tourist. B. I don't drink often. C. Just two bottles of wine. D. That's right, just these bags. C번을 다 고르셨나요? 자, 문제 보시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Korea. Do you have any produce or alcohol to declare? 네, 문제는 공항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do you 문제네요. 이런 게 있으신가요? produce 하면은 아, 나 produce 하면은 생산하다밖에 몰랐는데라고 하신다면은 농산물이 있어요. 아니면 뭐 첨가물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농산물이나 술 종류가 있으신가요? declare 신고하다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공항에서 여기가 어딜까요? 세관이네요. 대부분은 없다고 하고 가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골라보는데 아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가 있죠. 기본적으로 do you 같은 경우는 yes하고 no가 각각 다 나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A. No, I'm a tourist. no까지는 좋았는데 뒤가 아니겠죠. 그래서 신고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좀 잡아주셔야 되고요. B요. I don't drink often. 나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자, 이것 때문에 연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연상해서 만든 오답이고요. Just two bottles of wine. 네, 제가 와인 두 병을 신고하려고요. 해서 이게 답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늘 나오는 공항 관련 주요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많이 나오는 빈출 표현, 그 다음에 테마별 표현을 미리 외워두면은 무서울 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주요 표현을 좀 가보겠습니다. 자, 늘 나오는 장소가 바로 체크인 카운터, 탑승 수석 창구. 여기에서 보통 뭘 하죠? 티켓. 요즘에 이 티켓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거를 주고 이제 보딩 패스로 바꾸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짐을 붙이는 과정, 그리고 자리 배정을 받는 상황,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늘 나오는 문장이 Do you have any baggage to check in? Check in 하면은 짐을 붙이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출입국 심사대 보통 입국하는 사람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나요? What's the purpose of your trip? 해서 자, 이 문장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방금 한 곳이 바로 Customs, S 붙이셔야죠. 그래서 세관인데 신고할 게 있으신가요? 라고 할때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아까는 produce or alcohol 이런 식으로 응용을 했죠.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은 전혀 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이번 7번 가보겠습니다. Number 7. How about a trip to the beach today? A. I'm done with packing. B. The water's very deep. C. Hope you have a good time. D. I'm afraid I already have plans. 어렵지 않으셨죠? How about 문제네요. 자, how about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데요. 제안이에요. 우리 비치를 트립을 가는 게 어떨까?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이 날짜 주의해 주시고요. 해안가로 좀 놀러 가는 게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좋아 아니면 미안하지만 좀안 되겠어. 두 가지 답을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요. 어느 정도 정형화된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형화된 답을 좀 미리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실 때, 아, 아마 이걸 것이다 라고 미리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좋아? 아니면, 아, 미안하지만 좀안 되겠는데? 자,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보죠. A번 바로 가볼까요? A. I'm done with packing. 자, 비치로 우리 좀 놀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I'm done with. 나다 끝냈다란 표현이에요. 나짐 싸는 거다 끝냈다? 뭐 직접적인 답은 아니죠.
그래서 그래 좋아 나 벌써 짐 싸는 거 다 끝냈다라든지 그래서 거리가 먼 오답이네요. B번이요. B. The water's very deep. 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물이 굉장히 깊어. 이런 건 또 어울리지 않고요. 그 다음 C번이요. C. Hope you have a good time. 그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렴. 내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얘기해 줘야겠죠? D. I'm afraid I already have plans. 미안한데 내가 이미 계획이 있어. 나 이미 약속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I already have plans. 근데 그 앞에 미안하지만 두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범 정답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sounds great. 이런 식의 답도 좋겠네요. Sounds great. 이렇게요. 자, 아니면은 I love to.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12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에는 좋아요. Sounds great. 아니면은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요.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뒤에도 나오니까 또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번엔 12번입니다. Number 12. Not getting that job was such a letdown. A. I've sent resumes everywhere. B. I'm sure something will turn up. C. I've always wanted to work downtown. D. I hope the unemployment rate has gone down. B번을 다 고르셨나요? 이번엔 좀 어려우셨죠. 파트의 끝은 조금 어렵습니다. 질문의 해석을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문제만 들어보시겠어요? 평서문이죠? Not getting that job was such a letdown.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 Letdown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어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여기는 이 부분은 알아들으셔야지 답을 좀 추측할 수 있겠네요. 그 job을 얻지 못해서 거기에 그곳에 취직을 못해서 하고 letdown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 단어를 많이 알면 좋겠죠. 그러면 단어를 많이 알지 못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단어가 취약한 가운데 점수를 올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 어떤 거냐면은 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정도까지만 해석이 됐다면 나 거기에 취직을 못해서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기분 좋아? 이런 거 나올까요? 아닙니다. 나 거기에 취직 못해서 너무 실망이야. 라는 그런 걸 유추할 수 있죠. 네, letdown이 실망입니다. letdown. 자, 그래서 유추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나온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일부만 잘 들어도 자, 그걸 연결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좌절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로해야겠죠. 걱정 마,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걸 찾아봅니다. I've sent resumes everywhere. 내가 이력서를 모든 곳에 보냈어. 그러면 지금 좌절한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가 갑자기 나 모두 보내봤어. 이러면 어울리지 않죠. 지금 여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위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내가 이력서 보냈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체에 주의하세요. B요. I'm sure something will turn up. 이거네요. 뭔가 나타날 거야. Will turn up. Turn up 하면은 나타나다의 뜻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이어동사류 좀 많이 외워두셔야 돼요. 이어동사 그렇게 어렵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걱정하지 마. 무조건 위로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 C요. C. I've always wanted to work downtown. 내가 항상 시내에서 일하고 싶었어. 역시 A하고 C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오답이겠네요.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가 자꾸 이렇게 취직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어색하겠죠. 자, 여기서 wanted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이래라 발음 관련해서도 조금 정리합니다. I've always wanted to work downtown. 이 남자가 wanted 했나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wanted 이렇게 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ater가 아니라 미국 영어는 t를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죽이기 때문에 water. 그 다음에 자 nt 모음에서도 nt 모음에서도 t를 빼야 돼요. 자, 그래서 wanted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런 원칙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내가 항상 일하고 싶었다. 그러면 d 같은 경우는 I hope the unemployment rate has gone down. unemployment rate 하면은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떨어지길 바래. 그게 아니라 여자 위로해줘야 됩니다.
자, 13번 해보겠습니다. 끝부분은 어려우니까 좀 여러분과 많이 좀 풀어보죠. 들어보세요. Number 13. You didn't do so well this term, Helen. A. Well, we can't all be rich and famous. B. People will say anything for attention. C. That's how I managed to get on top of it. D. Sorry, sir. I guess I've kind of let things slide. 어려우셨죠? 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꼭 파트 끝부분에 있어요. 질문은 쉬웠습니다. ABCD가 어려워서 그렇죠? 어떤 문제일까요? You didn't do so well this term, Helen. 이번 학기 너 잘 못했다 해서 학기 나왔으니까 시험과 관련된 거일 거예요. 그러면 잘 못했구나. 자, 사과 아니면 변명 등등이 나오겠죠? 질책은 아, 예, 죄송해요. 이런 사과 아니면은 아, 왜냐하면은 제가 아팠어요 등의 변명이요. 그러면 A. Well, we can't all be rich and famous. 우리가 전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질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전부 뭐 1등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모를까? 자, 이거는 좀 거리가 있네요. 공부와 관련된 건데. B요. People will say anything for attention. 자, 관심을 끌려고 어떤 거든지 막 말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상한 건 뭐죠? 사과, 변명. That's how I managed to get on top of it. 어휴, 힘드셨죠? Get on top of 하면은 탑에 올라간 거? 결국은 잘 처리하다, 잘 해내다. 예, 뜻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 볼 때마다 좀 정리해 주세요. 그게 바로 내가 잘 간신히, manage to 하면은 간신히 뭐뭐하다. 그게 잘 처리한 방법입니다. 잘한 거 없는데요. 나머지 하나 그대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탭스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에 쏙 드는 답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걸 고르라고 처음에 지시사항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일단 빼고 잘 모른다 해도 그 나머지 하나를 고르고 갈 수밖에 없어요. D요. Sorry, sir. I guess I've kind of let things slide. 그러면 ABC를 대충 뺐다면 D가 답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외우실 게 let things slide예요. 자, 슬라이드 하면 뭐 생각나세요? 예, 미끄럼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kind of 좀 일을 되는 대로 뒀어요. 그냥 시험 대충 될 대로 되라고 뒀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답이네요. 표현들을 좀 외우셔야지 여러분이 답을 고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Number 14. I've been having sneezing fits all week. A. You should have finished last week. B. Maybe it's something in the air. C. That doesn't sound correct. D. It's a medical diagnosis. 답은 B고요. I've been having sneezing fits all week. Sneezing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단어 모르시면 답 고르기 힘드시겠죠? 내가 재채기를 일주일 내내 했어요. Fit의 개념이 뭐냐면은 갑자기 몰려오는 그런 증상을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감기 심할 때 마치 천식같이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해대는 게 바로 sneezing fi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나 아퍼 문제예요. 동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쉽게 나 아퍼 문제라고 명명을 하는데 나 아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머 어떡하니 뭔가 위로해 주거나 방법을 찾아줍니다. You should have finished last week. 지난주에 끝냈어야지 발음하실 때 should 하고 이제 붙여줍니다. Should have finished it 이렇게요. Should have 하셔도 되지만 구어체니까 should 하고 이렇게 합쳐져요 발음이. B. B요. Maybe it's something in the air. 아, 약간 애매합니다. 뭐가 공기 중에 있나 봐. 애매하면 살짝 시험장에서 V 표시하고 가세요. 답을 단정하기 힘들 때는 살짝 V 표시하시고 다른 게 다 아니다 싶으면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C요. That doesn't sound correct. 그게 옳게 들리진 않는데요. 아픈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겠죠. D. It's a medical diagnosis. 그건 의학적인 진단이에요. 다 아니니까 B네요. 결국 뭐냐면은 뭔가 바이러스 같은 게 많은가 봐 해서 너가 스니징을 하나 봐. 자, 이런 뜻이 되겠네요.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5. Honey, I could use a hand changing this light. A. Sure, I'll pick up another one.
B. Just let me finish feeding the dog. C. I'm afraid it's always been that way. D. Maybe you should ask for some help. 자, 답은 B번이죠? 약간 어려우셨죠? 자, 문제의 해석이 되셨는지 가볼까요? Honey, I could use a hand changing this light. 이 부분이 좀 잘 안 들리지 않으세요? 발음부터 I could use 하면은 굉장히 필요하다로 구어체에서 많이 쓰입니다. 내가 이 불, 전등을 가는데 손이 필요해. 자, hand 같은 경우는 도움이란 뜻이죠. 나 도움이 필요한데 could use 특히 많이 나오니까 좀 정리해 주시고요. A. 그러면 이렇게 도움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아니면 만약에 저는 지금 그거 할 마음이 안 나는데요 라는 그런 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어떻게 그래요 할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15번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알았어요 갈게요는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A. Sure, I'll pick up another one. Pick up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오다, 사가지고 오다, 찾아가지고 오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사가지고 올게. 그냥 change 한다고 했는데 도와주면 되죠. Just let me finish feeding the dog. 내가 강아지 밥 주는 거 끝내고 바로 갈게. 예, 괜찮은 답이네요. 자, C번은 어떨까요? I'm afraid it's always been that way. 미안한데, I'm afraid 하면 대부분 미안한데, 그건 항상 그런 식이었어. 해서 해석 바르게 좀 해주셔야 되고요. Maybe you should ask for some help. 다른 데 도움을 구해보시지. 어머,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B가 가장 좋은 답이에요. 15번 문제 괜찮네요. 팁스 다음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Part 2 들어갑니다. Part 2는 문제가 어떻죠? 남녀남 혹은 여남녀 하고 적당한 답을 고르죠.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어떤 패턴이 있는데 마지막 질문에 적절한 답을 고르는 것은 비슷하지만 Part 2는 일관성, 연계성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 처음에 했던 말하고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Part 2가 Part 1보다는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27번부터 30번 정도까지만 어려울 뿐이죠.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거의 다 맞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27번부터 30번까지 중에 27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Number 27. What did you think of the new ad campaign? Honestly, I'll be surprised if it boosts sales. What makes you think the public won't go for it? A. It's not particularly attention-grabbing. B. It's just idle speculation on your part. C. The public wasn't well informed. D. They'll make me go for it. A번인데 조금 어려우셨죠? 이번에 ad campaign, 캠페인 하면 무슨 무슨 운동 이렇게 많이 쓰이죠? What did you think of the new ad campaign? 그런데 이번에 광고 활동, 1년의 광고 활동을 전부 ad campaig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생각해? 자, 여자의 첫 번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Honestly, I'll be surprised if it boosts sales. 해석을 잘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걸린 곳이 있죠. Boost sales요. 판매를 늘리다. 그러면, 야, 잘 팔리면 이상할 거야 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석부터 정확히. 자, 그러면 잘 팔리면 이상할 것 같은데, 놀라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남자가 묻습니다. What makes you think the public won't go for it?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What makes you think? 왜 그렇게 생각하냐? 뭐예요? Why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go for, 아이고 이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Go for 하면 그거를 선택하다, 지지하다의 뜻이죠.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boost sales 중요하고요. 발음하실 때 S가 없는 상태에서도 많이 쓰이겠죠. 원형으로 그랬을 때 발음이 붙습니다. 그래서 boost sales 하면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boost sales 하고 바로 이어줘요. 자, go for 선택하다.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의미를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 A요. It's not particularly attention grabbing. 특히 집중을 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 자, grab 하면 잡다죠. 집중을 시키지 못하는 광고는 별로인 것 같아. 광고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A가 답이고요. B. B요. It's just idle speculation on your part. 일단 on your part 하면은
당신 쪽에서 예, 억측이에요. 이것도 힘들었습니다. Idle speculation. 그래서 speculation은 추측인데 idle까지 넣으시면 좀 억측 아닐까요? 그 다음 C번이요. The public wasn't well informed. public 나왔으니까 한번 응용을 해주고요. 잘 정보를 못 듣기 때문이죠. 그건 아니죠. 안 좋아하는 이유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B요. They'll make me go for it. 자, go for 그대로 응용했습니다. 제가 원칙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어 동사 그대로 쓰면요. 한 95% 이상 전부 오답입니다. 아니, 대부분 99% 오답이에요. 왜냐하면은 두 단어 이상 이렇게 쓴 거를 답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갈게요. Number 28. It looks like those weights might be too heavy. But I want to build up my biceps. Okay, but you're overdoing it. You could hurt yourself. A. Maybe you can correct my form. B. My enthusiasm got the better of me. C. I can't work out any slower than this. D. There's no need to warn you about it. 약간 어려우셨죠? 예. 그 weights가 좀 무거워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weights은 무게밖에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또 외우셔야 될 게 있습니다. It looks like those weights might be too heavy. 추란 뜻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weight lifting을 좀 기억하셔야겠네요. Weight lifting.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Weight lifting. 역기, 역도예요. 그래서 이런 바에 사실 weight을 하나 둘 추가하는 거죠. 그런 거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But I want to build up my biceps. 자, build up 이거를 세우다, 만들다. 나 이두박근을 만들고 싶어. 어휴, 남성들이 모두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자가 이미 헤비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일관성을 계속 맞추는 게 또 기본 원칙입니다. Okay, but you're overdoing it. You could hurt yourself. 아, 너무 심하게 하는데 좀 다칠 수도 있다 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파트에서 제일 일단 중요한 게 일관성, 연계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뭐 알았어요. 이제 그만두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라는 쪽이 어울릴 겁니다. 우리는 part 1, 2를 할 때 답을 예상하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A. Maybe you can correct my form. 그러면 내 폼을 교정해 주세요. 지금 weight이 너무 무거운 게 탈이지 correct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B. My enthusiasm got the better of me. 어려우셨죠? Get the better of 하면은 뭐뭐를 이기다의 뜻입니다. 그러면 A가 주어가 B보다 더 앞서다. 결국 내 열정이 나를 이겼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래도 내 열정은 못 말릴걸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난 꼭 할 거예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C. I can't work out any slower than this. Workout 하면은 운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workout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운동 관련 문제 많이 나오고요. B 정답인데 해석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따라해보고 하세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운동 건강과 관련해서 이런 테마별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나 keeping shape 하고 싶어.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다 혹은 몸매를 유지하다. 반대는 out of shape이겠죠. 그러면 몸매가 망가지다, 건강이 나빠지다. 어렵지 않으시죠?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자, 나 운동하는데 gym 하면은 우리 스포츠 센터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해요. exercise나 workout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했지만 역기하다, 역도하다, do weightlifting 쓰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어디서 뛰시죠? 자, 그러면 러닝 머신이 아니라 영어로는 treadmill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에어로빅 많이 나옵니다. aerobics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30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tock this week. If I were you, I'd hold off on that. Why is that? Do you know something I don't? A. I've always invested heavily in them. B. I know that you'll be acquiring stock. C. The markets are looking pretty grim. D. There's never been a better climate for it. C번입니다. 투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투자
하면은 주식이죠. 주식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함께 보시죠. I'm thinking of buying some stock this week. 한쪽은 주식을 사려고 하고 한쪽은 조언을 하는 그런 대화가 part 1, 2, 3까지 많이 나옵니다. 자,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If I were you, I'd hold off on that. Hold off on. 네, 나라면은 그거는 좀 안 하겠어, 좀 미루겠어. Why is that? Do you know something I don't? 혹시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이 의문문이 part에서 나오면 마지막 그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 혹시 알고 있어? 알려줘. 자, 이렇게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I've always invested heavily in them. 사지 말라고 해놓고,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heavily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다면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죠. B. B요. I know that you'll be acquiring stock. Acquire 하면은? 자, 이거를 취득하다. 그러면 당신이 주식을 살 거라고 나는 살 걸 알고 있어요. C. The markets are looking pretty grim. 자, 지금 시장 상황이 grim 하면 좀 암울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좀 안 좋으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투자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자,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말리는 경우 아니면 지금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part 3 들어갈게요. part 3 같은 경우는 part 4하고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구어체이긴 한데 문제의 패턴은 part 4와 거의 같고요. part 3나 part 4는 본문을 두 번 들려드리죠. 그리고 ABCD는 한 번입니다. ABCD가 한 번이어서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ABCD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한 번이라 여러분들이 선택지 듣는 연습을 사실 잘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기억하셔야 되는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번호 기억하세요. 31에서 37번은 대입 파악 문제입니다. 대입 파악 문제. 자, 그 다음에 후반부 38에서 42번은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고요. Correct 하고 묻고요. 뒤에서 자세히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문제는 43에서 45번이고요. 추론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번호 나눈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37번을 기준으로 37번까지는 중심을 잡는 거고요. 38에서는 세부사항을 잡아야 되니까 필요하면은 메모를 또 하셔야 돼요. 듣는 방법이 틀리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잘 풀기 전에 기본 패턴을 좀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part 3 question 유형을 볼까요? 방금 했듯이 전반부 31에서 37번 대입 파악 문제는 이런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왔어요. 자, 이걸 해석해 보시면은 무엇에 대한 대화인가? 메인 토픽은 무엇인가?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주제를 잡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다른 거는 주제를 메인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데 37번 안에 woman이나 man을 중심으로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방향이 약간 틀리겠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만 잘 들으면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8에서 42번은 which is correct, 결국은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여러분은 대입파,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는 것보다 세부사항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제 패턴 중에 about하고 이어지는 경우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오른 것 혹은 topic words, 가령 어떤 presentation이다라고 하면은 about presentation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살짝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3에서 45번은 추론 문제인데 what can be inferred 질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핵심어를 이렇게 about 뒤에 correct와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잘 정리가 되셨죠? 이런 패턴으로 늘 나오니까 37번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느냐, 세부사항을 잡느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선택지 ABCD는 다 똑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입 파악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명사구형이에요. 명사구. 그 다음에 문장형은
38번 correct 이하에서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명사구 문장형 중에서 명사구가 해석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36번 들어보실까요? Number 36. What time does your plane leave? It takes off at 10 in the morning. So you'll get to New York at about 12? That's right. Then I go straight to a meeting with a supplier. Will you get to do any sightseeing? No, I'm booked on the 7 o'clock flight back. Question.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conversation? A. People the woman will see in New York. B. The reason for the woman's trip to New York. C. The woman's meeting with a New York supplier. D. The woman's business trip to New York by plane. D번입니다. 자, 31번에서 37번까지 Part 3의 전반문 문제죠. 대입화음 문제가 나옵니다. 대입화음 문제 쉬운 편이긴 한데 중심을 못 잡으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대입화음 문제의 주제는 초반부의 주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쉽게는 그렇게 아 초반부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골라봤어요. 자, 갑니다. 첫 문장. What time does your plane leave? 당신의 비행기가 언제 떠나나요? 라고 물었고요. 자, 조금 더 갈게요. It takes off at 10 in the morning. 아침 10시에 take off 하면은 비행기가 이륙하다의 뜻이죠. 자, 그러면 제가 임의로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깔끔하게 주제가 보이는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당신의 비행기가 몇 시에 떠나나요? 첫 번째. 그리고 아침 10시에 떠난다고 했는데 주의하실 건 대입화학 문제에서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시간 그리고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떠나는지. 그다음. So you'll get to New York at about 12? 그러면 12시에 뉴욕에 도착하겠네요. 12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뉴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갑니다. That's right. Then I go straight to a meeting with a supplier. 아,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서 그다음에 Meeting with a supplier. 두 번째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이랑 관계의 그 하청업자, 관련 업자들과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Will you get to do any sightseeing? Will you get to do any sightseeing? 그러면 간 김에 어렵게 갔는데 sightseeing, 관광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No, I'm booked on the 7 o'clock flight back. 자, 마지막으로 아니, 그것까진 못하고 일로 간 거니까 다시 저녁에 돌아올 거야. 해서 여기서도 세븐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다시 돌아오겠다. 자, 가서 아침에 가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저녁에 온다는 전체 줄거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숫자는 대입화학 문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메인 토픽 문제죠. 아, 몇 번까지요? 37번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가볼까요? 그래서 전체 대화의 어떤 중심점을 잡으셔야 돼요. Question.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conversation? A. People the woman will see in New York.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건 people. 여자가 뉴욕에서 볼 사람들. 그래서 people의 핵심어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뉴욕 가서 볼 사람들 서플라이어인데 이 사람 아 피플도 아니네요. 한 사람이네요. 자, 그래서 이 업자랑 이제 만날 계획이 있어서 갔는데 결국은 피플 강조한 거 이거는 오답이겠네요. 자, 그다음 B번이요. B. The reason for the woman's trip to New York. 자, 앞에서 왜 간 것 같습니까? 미팅 때문에 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미팅,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 오, 이것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하나만 강조한 거, 부분만 강조한 거는 메인 토픽 문제에서 오답입니다. 전체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간 이유,
나오긴 나왔지만 이거를 주제라고 할 순 없어요. C. The woman's meeting with a New York supplier. 이거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 그대로 나왔죠? 서플라이어와 만나기로 했다, 만나기로 한 것 나왔지만 역시 예, 똑같은 이유로 부분적인 내용만 강조했기 때문에 오답 처리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좀 끌렸어요. 찍고 싶었어요. 자, 마지막 정답입니다. D. The woman's business trip to New York by plane. 와, 자, D는 방금 여러분이 들은 대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거를 모두 합친 거예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는데 중간에 자, 업자랑 만나는 그 미팅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 합친 1, 2, 3까지 합친 D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대화의 중심점을 잡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1번 한번 들어보실까요? Number 41. Judy, did you put the swimming gear in the car? Yeah, I packed our snorkels and flippers. What about my goggles? The ones you gave me for Christmas? Oh yeah, I put those in too. What else should we take? Oh, I know. Sunblock. Of course, we can't forget that.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A. The woman packed the goggles. B. The woman received the goggles as a gift. C. The woman forgot to purchase sunblock. D. The woman does not feel they need sunblock. 여러분, 다 A를 고르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38번부터 제가 어떤 문제라고 했죠? 세부 사항을 묻는 코렉트 문제라고 했고요. 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분이 좀 메모를 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않으면은 틀리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시작합니다. Judy, did you put the swimming gear in the car? Swimming gear 하면은 수영 도구. 그러면 캠핑 gear 하면은 캠핑 도구죠. 자, 일련의 이런 세트. 자, 도구를 다 넣었습니까? 첫 부분에 보통 탑픽이 나오고요. 38번부터는 중심이 뭔지 굳이 잡으실 필요 없어요. 세부 사항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Yeah, I packed our snorkels and flippers. 자, 발음 보겠습니다. K 다음에 ED 나오면은 packed. 살짝 T로 끝나요. 근데 잘 들리지 않죠? Packed our 하고 연음까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우시면 여러분 살짝 받아쓰기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또 좋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작 중요한 것. Snorkels 하고 flippers. 두 가지 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필요하면은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 쓰기 영어 스펠링도 모르겠고 그럴 땐 어떡할까요? 우리말로 쓰세요. 스로 끝나셔도 되고. 뿌 이렇게 끝나셔도 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 또 뜻을 몰라도 그냥 통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해석을 묻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스노클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플리퍼 이런 걸 쌌습니다. What about my goggles? The ones you gave me for Christmas? 발음으로는 자, 미국 영어에서는 오가 있을 때 아 강하게 할 때 아 발음이 많이 납니다. 우린 고글 하지만 그래서 goggle 어떻게 됐니? 그런데 그거의 특징은 선물로 내가 받은 것 이런 것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Oh yeah, I put those in too. What else should we take? 다 넣었어. 자, 그러면 넣은 거 정리해보죠. Snorkel, flipper, 그 다음에 goggle. 자, 요거 세 개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셨나요? 그러면 또 뭘 또 못 넣었지? Oh, I know. Sunblock. Of course, we can't forget that. 자, sunblock을 넣었습니까? 못 넣었습니까? 아직 못 넣은 상황이죠.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응용을 또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correct 문제에서 요 싼 것과 안 싼 거 가지고 또 오답과 정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The woman packed the goggles. 맞죠? 각을 쌌죠? 그 다음에 B. The woman received the goggles as a gift. 여자가 이거를 선물로 받았다. 자, B번 중요합니다. 선물로 받은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 남녀 바꿔치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은근히 헷갈리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오답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C. The woman forgot to purchase sunblock. 이거를요, 팩으로 바꾸시면 답이 됩니다. 싸는 거를 잊었다. 그 다음에 D. The woman does not feel they need sunblock. 아니죠. 싸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면 메모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를 여러분과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기본 설명이 많았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 하에 문제를 푸시면은 좀 더 빨리 문제를 또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Part 4를 아주 깊숙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